블럭 테스팅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체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. 탭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체인으로 위쪽으로 쭉 단을 쌓아서 올라가는 기법입니다. 손은 체인으로 일단 먼저 시작하도록 할게요. 첫 번째 단 바로 시작인데요. 두 번째 단하고 나중에 연결하셔야 되니까 맨 처음에 시작에 피코를 작게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. 연결할 부분, 연결고리가 될 부분입니다. 피코 작게 하나 만들었고요. 여섯 개로 일단 기본 단 시작하도록 할게요. 여섯 개짜리 체인 만들어졌고요. 그 다음 단 시작할 건데 그 다음 단은 색상이 바뀔 거예요. 이쪽에 지금 심지실로 되어 있는 실로 체인을 만들 거기 때문에 두 개의 위치를 바꿔 주시려면 이 상태에서 옆으로 돌려 주셔야 돼요. 이 상태에서 옆으로 돌려 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죠? 이렇게 잡고 있는 상태에서 옆으로만 돌려주시면 이렇게 실 위치가 두 개가 반전이 돼서 나올 거니까요. 지금까지 심지에 썼던 실을 손에 체인으로 걸어주시고요. 체인이었던 실을 짧게 줄여서 심지로 쓰겠습니다. 첫 스티치 하나 해주시면 바로 색상이 다른 스티치 하나 나오실 거예요. 요거는 1단하고 지금 만드는 2단 사이의 기둥 역할이니까 카운트에는 안 들어가고요.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피코 하나를 하고 시작하는데 여기 만드는 피코는 3단, 지금 2단 시작이니까요. 3단에서 연결해 줄 때 쓰실 거예요. 그래서 피코 다음부터 스티치 쭉 아까 6개로 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이 6개 맞춰줄 건데요. 중요한 부분, 기억하실 부분은요. 피코 전에 있는 건 기둥이기 때문에 카운트에 넣으시면 안 되고 피코 다음부터 6개 맞춰주시면 돼요. 이렇게 되시면 첫 번째 단하고 두 번째 단하고 이렇게 벌어진 것처럼 이렇게 나오시는데요. 여기 스티치 부분을 맨 처음에 있는 피코 부분에 갖다 대게 되면 1, 2단 이렇게 완성이 되실 거예요. 그대로 있으면 벌어지니까요. 여기 맨 처음에 만들었던 피코 부분에 여기 실을 락조인으로 연결하실게요. 락조인은 실 꼬이지 않게 하시는 게 제일 포인트니까요. 중요하게 잘 보시고요.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1단, 2단 연결되셨죠? 그 다음에 다시 단이 바뀌셔야 되니까요. 다시 원래대로 손에 원래 잡았던 체인 색상 손에 잡아주시고요. 기둥 하나 만드시고 그 다음에 피코예요. 똑같이 쭉 진행하시면 돼요. 네, 이렇게 스티치 또 진행되셨고요. 이렇게 쭉 붙여보시면 아까 2단에 맨 처음에 만들었던 피코 부분에 오게 되실 거예요.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락조인 하시면 됩니다. 도안에 따라서 3단 혹은 5단 이렇게 나눠지는데요. 도안에서 지시하는 대로 작가님이 만드신 의도대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. 이렇게 되시면 3개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되시면 3단 블럭이에요.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올리시려면 또 돌려서 만드는 방식은 똑같습니다. 맨 처음에 기둥 하나 일단 피코 만들어주시고요. 스티치 하셨으면은 앞에 꼭 붙여서 맨 처음에 있는 피코 부분에 맞닿게 되면 락조인 꼬이지 않게 조심하시고요. 이렇게 되셨죠? 네 개 단 되셨어요. 다섯 번째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돌려주시고 손에는 원래 했던 색상으로 돌아가겠죠.
다시 한번 기둥. 마지막 단위여도 피코는 꼭 하셔야 돼요. 나중에 링이 연결될 수도 있고 체인이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단도 피코는 반드시 해주시고요.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 단 피코에 똑같이 락조인. 꼬이지 않게 잘 보시고요. 다섯 개짜리 블럭이 완성이 됐어요. 그래서 보시면 1단, 3단, 5단 같은 색상이고 2단, 4단 같은 색상으로 나오시는 거 보이시죠? 이렇게 해서 각각 다르게 블럭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. 돌려서 하시는 여기 그 스타일로 알려드렸고요.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블럭 모양이 똑같이 나오는 거는 동일하니까요. 여러 가지 연습해 보시고 예쁜 작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블럭 데이팅이었습니다.